인테리어로 사려고 다시 옮겼지. 깔끔. 호수 10단 110km. 아? 청주에서 소고기 먹으려고. 아우 나도 지금 야 나라고 그 먹고 시켰어. 거래처 대표님 뭐 시식한다는데. 아우 나는 있잖아 세상에서 제일 싫은 사람이 막 고기 사준다는 사람이요. 제일 싫은 사람이 그거요. 제일 싫은 사람이 그 고기 사준다는 사람, 막 소고기 사준다는 사람, 막 아우 막 이 직업병 누가 보면은 배부른 소리 한다고지만은 이거 맨날 그 저거잖아 이게 저 안 먹고 싶어 어디 그런 거 좋아해. 막 어디 샐러드 바 가자고 이런 거 좋아해. 샐러드 바. 있어 그거. 그리고 맨날 피자업 가면 맨날 샐러드 바 추가 돈 추가해 갖고 거기 앉아서. 근데 요즘 이제 보면 이게 외식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. 내가 봐도 이게 내가 막 오늘도 그랬어. 내가 좀 모르면 좀 물어보라는 거예요. 나는 오늘 봐봐 평택, 화성, 안성, 막 아까 서울 종로, 영도포 갔다가 저기 그 한양 갔다가 그지? 지금 이제 청주 가잖아. 이거 막 동네를 다 돌아다니는 거잖아. 이렇게 웬만한데 막 도시들을 좀 되는데 장사 안 되는 데는 안 가고 장사 되는데 좀 이렇게 물어보면 알려줄 건데 뭐 하남은 어떤가 뭐 아니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꼭 자기네께 막 맛있대야 자기네가 막 나는 좀 돌아다녀 보라는 거지. 돌아다니면서 좀 보라는 건데 그렇지 일반인들은 못 돌아다니니까 우물한 개구리 해야 돼. 그렇지. 아니 서울을 뭐 매일 그냥 출퇴근하는 대전 사람 중에 많지 않잖아. 거의 뭐 아니 봐봐 나 막 그 설렁설렁 하면서 대전 살면서 있잖아 서울을 매일 가는 사람이고 제주도를 1년에 150번씩 비행기 타는 사람 흔치 않잖아. 대전은 이제 아니요 아우님 나 아우님 앞에서 항상 나는 아우님 앞에서 항상 나